안녕하세요. 상가 몽땅입니다. 저희 사무실의 첫 번째 작품, 서수영 작가의 달 항아리 매화를 품다라는 작품이 있고요. 자, 다음에 저희 사무실은 이제 상가 몽땅 빅데이터 정보연구원입니다. 두 번째 작품은 김한기 작가의 매화와 달 항아리 파나 에디션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그림도 서수영 작가의 달 항아리 매화를 품다. 얘도 파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픽해서 구매를 한 최송윤 작가 작품입니다. 나와 세상이라는 주제 작품이고요. 올해 이 작품을 그렸네요. 보시면 이렇게 나와 세상 현재 저희 사무실에 요거는 좀 거창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? 바실리 칸딘스키 동심원을 품은 정사각형이란 작품입니다. 그래서 사무실에 이렇게 벽면에 들이 있고 이제 당분간은 사무실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돌리면 사무실 밖으로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보이네요. 제가 얼굴이 나타나네.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시간에도 다들 열심히들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열심히들 붙여놓고 근무를 하고 있네요. 자, 지금 제 상가몽땅 사무실 약간의 미술들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사무실 풍경이었습니다.